자, 그러면 저희와 함께 또 오늘 ETF 상황 짚어주실 최창규 본부장님 모셔야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네, 오늘 본부장님의 네. 앞에 뭐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건 혹시 번쩍번쩍하는 게 뭐가 있는데? 예, 오늘 제가 상을 받아왔고요. 예, 2022년 코리아 웰스 매니지먼트 어워드에서 올해 국내 지수 상장 국내 상장 지수 펀드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펀드 상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상장 지수 펀드.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가 네. 올해 국내 상장 지수 펀드 상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가시는 곳마다 상을 받으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애널리스트로서는 좀 많이 받았었는데 네네 받으셨을 텐데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받은 거 같은데 이렇게 또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네. 제가 빨리 자산운용 업계로 왔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그 시상 소감을 네네네. 얘기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딱 한 분 받으신 거죠? 아, 그냥 운용사 중에서 ETF 하시는 운용사 중에서 국내 그 국내 기초 자산을 대상으로 한 ETF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가 받았습니다. 그럼 뭘 기준 주는 거예요? 뭐 그게 수익률이 좋아요? 심사위원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헤지 펀드도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네, 헤지 펀드들도 네. 있고 올해 헤지 펀드 또는 올해 네. 뭐 크리에이티브 펀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게 블래시 자산운용 혹시 김탁 매니저 아세요? 잘은 모릅니다. 블래시? 네, 블래시. 블래시라는 자산운용사가 있었는데요. 예, 예. 예. 있는 건 알아요. 무려 수익률이 200%였대요. 240%였대요. ETF 수익률이 헤지펀드. 헤지펀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상장지수 펀드로 상을 받은 거고 네. 헤지펀드도 있었고 네. 주식형 펀드도 있었고 네. 채권형 펀드도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뭐 PBS 그리고 또 웰스 매니지먼트 하시는 네, 네, 네. 하나금투의 더원. 네. 예, 거기도 대상을 네.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축하는 드리는데요. 지금 네네. 자양 시간이 5분 넘어가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불편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네. 또 ETF를 한번 살펴봐야죠. 예, 어저께 제가 숙제 하나를 받았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100에 들어가면 몇 퍼센트 비중으로 들어가냐, 추종 자금 얼마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대형 종목들의 비중이 줄어들거든요. 네. 예, 저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그냥 뭐 파이라고 피자, 그러니까 파전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파전, 예, 파전 한 판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끼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존에 좀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예, 조금씩 비중을 네. 줄여야 되겠죠. 파전하면 또 우리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죠? 파전은 동네 파전. 동네하고 이제 경희대 쪽. 신촌에 맛있죠. 신촌입니까? 네, 신촌에 동네 파전이 괜찮습니다. 동네에 네네. 가서 먹어야지 동네 파전을 왜 신촌에서 먹어요? 그게 네. 신촌파와 경희대파는 아니에요. 네네네. 네. 둘 다 가보죠, 뭐. 네. 자, 여튼 네네네. 그래서 그 LG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이제 약간 좀 지겨워 이제. 한도 이거 관련해서. 네. 근데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 패시브 업계에서는 너무나 큰 이슈였어요. 아, 그리고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네. 저희도 제가 상을 받은 2차전지 산업 ETF도 LG 엔솔을 넣기 위해서 LG 화학을 빼는 그 기나긴 리밸런싱 과정을 열흘간 걸쳐서 했었거든요. 그 수족관에 고래 한 마리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숫자가 몇 개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동 비율 15%입니다. 15%. 이거는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 팔 수 있는 물량. 6개월 동안 트레이딩 될 수 있는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물량의 기초가 되는 숫자고요.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100조다라고 가정했을 때 15조 정도가 시장에서 유통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요거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삼성증권의 전균 위원님이 숫자를 계산해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네. 코스피 200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1.35%입니다. 1.35%. 예. 그리고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이 네. 작게는 40조, 많게는 100조. 제가 어저께 국민연금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국민연금은 미리 했을 수도 있으니까 국민연금은 좀 빼고 생각하면 대략 한 40조 정도 1.35%의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됩니다. 날짜는 3월 동시 만기일 마감 동시효과 때 사야 되니까 네. 1.35% 곱하기 40조 하면은 대략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패시브 매수세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비중이 조금씩 떨어질 텐데 삼성전자가 좀 많이 떨어져요. 0.4% 포인트 정도 떨어지거든요. 똑같이 계산하시면 40조 곱하기 0.4%만큼 삼성전자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0.08% 정도 매도가 나오니까 아마 금액으로는 뭐 그날 주가를 완전히 뭐 큰 폭으로 하락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분명히 그날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아마 그 만기주 3월 만기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서두에 좀 가지고 와봤고요. 보통은 이게 ETF가 늘 들고 빠질 때 네. 종가에 다 처리들을 시키잖아요.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LG엔솔과 좀 규모가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큰 종목은 네. 장중에 일부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다 종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김탁 매니저님께서 시분할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분할 기법을 저희가 썼어요. 아 시분할. 예, 워낙 삼성, 양이 많다 예, 보니까. 삼성자산에서는 그냥 10일 동안 나눠서 썼기 때문에 시분할을 쓰지 않고 네. 종가를 썼는데 타이거에서는 네. 시분할로 타이거 2차전지 테마에서는 시분할로 LG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을 좀 바꿨었습니다. 네, 여러분 욕 아닙니다. 네. 자꾸 이게 발음상 이게 시분할이 아, 시분할 지금 아, 아 시분할 네. 시간에 따라서 분할해서 아. 매수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분 아닙니다. 대상 받으신 네, 분이세요. 부탁해 좀 좀 살려 주세요. 시분할. 네. 네 시분할. 시간 네. 분할이고요. 그 CD라고 합니다. 보통 CD. CD. Careful 네. discretion이라고 해서요. 원래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곳은 이제 CD로 이제 매니저가 이제 브로커한테 이제 주문을 내는 거잖아요. 증권회사한테 내면 해당 브로커가 그 물량을 가지고 브로커의 어떤 의지로 팝니다. 브로커의 어떤 그 자기의 판단에 판단에 네. 주관적인 판단에 지금 주가가 만약에 10% 오르고 있어 네. 그러면 이거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10%가 오르고 있는데 20% 오를 것 같아. 그럼 천천히 나중에 천천히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중하게 자기의 의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CD인데 네. 한국은 그냥 시분할로 팝니다. 아, 왜냐하면 1시, 2시, 3시 이렇게 네 그냥 1분 단위나 10초 단위나 네, 3시까지 네. 뭐 3분 단위로 하면 3분에 한 번씩 네 그런 식으로 1분에 한 합니다. 번씩 그러면 국가 차이 이렇게 보면 막 3만 주 이렇게 딱 걸려 있겠네요. 그죠? 아 네. 그렇진 않나? 아니죠. 그때마다 체결을 시키는 10 이렇게 들어오는 그렇게 들어가는 수급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 그런 게 이제 시분할. 네. 아, 제가 이게 이슈가 될 줄 몰랐습니다. 썸네일에 들어갈 것 같은데 시분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제가 지수 얘기를 할 때는 한국 지수와 글로벌 지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국 지수에서는 뭐 당연히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 인프란트가 들어가 있었던 코스닥 150이 가장 대표적인 지수이면서 대표적인 ETF의 기초 지수이기 때문에 네. 요 두 지수는 꼭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글로벌 지수 중에서는 MSCI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푸찌. FTSE. 푸찌. 예, 푸찌가 발표됐습니다. 푸찌? 예. FTSE를 푸찌라고 아, 정말. 네. 증권맨들 푸찌. 예, 푸찌. 네. FTSE이고요. 영국에 네. 있는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그 회사와 영국 네. 런던 거래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푸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럽계 투자자들이 많이 벤치마크로 쓰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MSCI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든 모건 스탠리에서 만든 지수다 보니까 미국계 투자자들이 MSCI를 많이 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푸찌에서는 한국을 디벨롭 마켓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을 디벨롭 마켓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MSCI에서는 한국을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지난 방송 에서도 한국이 이제는 MSCI EM에서 DM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이미 푸찌라는 영국계 지수 회사에서는 네. 한국을 DM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푸찌도 그 3월 분기 리뷰를 발표를 했고요. 네. 어떤 종목이 들어가냐면 현대중공업 그리고 SD바이오센서, 위직스튜디오, 명신산업, 자이언트스텝, PNT, 바이오니아, 한국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한국BNC, 인텔리안테크, 다날 이 종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FNF 홀딩스, 무학대교, 뭐 S&T 중공업, AK 홀딩스, 코리아나, 대화제약, 셀바이오텍이 그 빠졌고요. 빠집니다. 네. 네. 리밸런싱 날짜는 3월 18일이니까 지금부터는 뭐 당장 영향은 없겠지만 뭐 현대중공업이나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의미 있는 숫자까지 편입이 이루어지니까 이들 네. 종목 중심으로는 아마 3월 동시 만기일 끝나고부터는 이런 영국계 특히 유럽계 외국인 매수세가 좀 찍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금액은 알겠습니다. 추정 금액은 네, 그 1630억 달러입니다. 아, 그 1630억 달러고요. 대략 비중으로 19조.
1630억 달러 추정 자금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0.005%.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 네. 총 금액은 한 180조, 190조쯤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0억 원은 안 되겠고 100억에서 130억 정도. 네. 그 정도 규모니까 뭐 당장 이것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요런 좀 사이드 잡적인 약간 좀 뭐 개평? 네, 개평스러운 그런 외국인 패시브 매수세가 3월 18일 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이넘 개평. 네, 그리고 또 제가 화면 보시면 또 하나 더 준비했어요. 아, 네. 너무 ETF 얘기 안 하고 지수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ETF라는 것은 결국 이 지수를 쫓아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지수 관련된 리밸런싱을 꼭 아셔야 되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그리고 3월 동시 만기일 날 또 하나의 지수가 또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3월 동시 만기일, 9월 동시 만기일에는 코스피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 이 사이즈 지수라는 규모별 지수라는 요 지수가 또 3월 동시 만기일 날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데요. 아. 이 자료는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퀀트 하시는 이경수 위원이 오늘 보고서를 낸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 3년간 중형주에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간 종목들 그리고 거꾸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간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의 성과를 측정한 건데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간 종목들의 성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반면에 미리 빠졌다가 올라가는 네네네네. 아무래도 중형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네. 그만큼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중형주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마 김탁 매니저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중형주가 좀 벤치마크로 많이 쓰여요. 그치. 네. 왜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네. 벤치마크로 쓸 수 있는 지수가 너무 많아요. 아... 코스피 200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형주 지수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를 벤치마크로 쓰기 위해서는 그냥 코스피 200을 써버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중형주는 벤치마크로 쓸만한 지수가 없어요. 굳이 코스피 대형주라는 지수를 추종 안 해도 네. 코스피 200만 추종해도 그게 나오는데 네. 코스피 중형주 지수는 네. 별도로 추종할 수 있는 지수가 많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죠. 네. 이제 운영을 하면 용꼬리보다는 이제 뱀의 머리가 되는 거잖아요. 대형주에서 그렇죠. 중형주로 가버리면 대형주에서는 지수 관련해가지고 밑단에 있다가 중형주로 들어가는 순간 중형주를 추종하는 펀드들에서는 그 비중이 커지니까 큰 종목이 들어와 버리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수급적으로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대형주 그룹에서의 저 꼬리가 돼서 작게 비중이 있는 것보다 중형주에 큰 비중이 있는 게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유리한 거죠. 수급적으로는 시총에서는 네. 더 작더라도 네. 수급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온다 네네. 이거죠. 네. 자금들을 집행할 때 네. 중소형주 펀드들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형주 지수를 많이 추종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정프로 가르친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네, 정프로 정프로가 아는 걸 한 번 더 알려주는 아, 그런 거죠. 네네네. 재확인. 그렇죠. 재확인. 네, 크로스체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야 중형주 지수라는 게 있었어? 이거 뭐했어 먹어? 뭐 이런 의구심을 좀 나타냈을 텐데요. 네. 정확하게 이다솔 그 프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고유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아웃소싱을 줄 때 항상 대형주로만 아웃소싱을 주진 않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대형주 잘하는 하우스가 있다. 대형주 잘하는 하우스한테는 대형주를 줘버리고 네. 또 중소형주 잘하는 하우스가 있거든요. 아... 그런 중소형주 잘하는 하우스한테는 이 코스피 중형주 지수를 네. BM으로 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탁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용의 꼬리에서 닭의 머리가 됐을 때 받게 되는 수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용다음 닭 보다는 뱀이 어땠을 것 같은데요. 뱀. 네. 아, 닭. 네, 닭. 아니, 개인적인 식성 취향이 네. 닭 쪽이신가요? 제 소원이 아시잖아요. 치킨 ETF 만드는 거. 네. 닭이 맛있죠. 자, 네. 그래서 이제 종목 보여드릴게요. 어떤 종목들이 이제 사이즈가 변경되는지 화면 네.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 지수로 빠지는 종목들이 CJ대한통운, 녹십자, 호텔신라, 미포조선. 그리고 신풍제약, 펜오션, 대우조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앞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던 네.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좀 꿈틀꿈틀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지수로 좀 내려가는 종목들 쪽에서 좀 많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호텔신라 내려가는 거 다 있네 진짜. 예예예. 예. 호텔신라 내려가요? 예예. 호텔신라도 대형주에서 중소형 지수로 내려갈 것. 예, 내려갈 것으로. 뭐 괜찮은 거죠? 예예예. 예, 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거의 제일 큰 종목이거든요. 저게 시청 기준으로.
메인 포트.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은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또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간다고 해서 네. 득되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그래도 대형주로 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 늘어났다는 뜻이니까 음흠. 저는 뭐 메리츠 금융지주를 여기서 집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의 펀더멘탈 메리츠 화재의 펀더멘탈을 아는 건 아니지만 2월 마지막 날 네. MSCI 정기 변경 혹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MSCI 정기 변경. 네, 2월 28일 날. 네. 거기서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금융 지주가 네. MSCI EM 지수에 새롭게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메리츠는 네. 또 우리 솔프로 님. 예, 예, 예. 아, 저희 관계사들이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MSCI에 요번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이 메리츠 금융 지주랑 메리츠 화재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메리츠 금융 지주나 메리츠 화재는 꼭 한번 눈여겨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패시브쟁이기 때문에 네. 저는 펀더멘 멘탈이랑 전혀 무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좀 긴 걸음을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최성규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ETF 상황 좀 살펴봤고요. 네. 매일매일 오시는 우리 최성규 본부장님 매일매일 오신다고 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 그렇죠. 더 중요하신 아, 분인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지 않습니다. 최성규 본부장님 아, 네. 매일매일 오신 정말 소중한 모든 매니저들의 스승 사부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감히 말을 섞지 못했습니다. 네. 때는. 그리고 내일은 뭐 네? 앞서 말씀 주셨던 뭐 파생 포지션 외국인들 네. 아마 뭐 김탁 매니저님도 잘 아실 거고 음흠. 이다솔 매니저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파생 포지션을 뭐 제 나름대로 좀 해석해서 한번 오늘은 제가 시상식 가는 관계로 네, 아~ 네, 네, 제가 어디에서요? 플라자 호텔에서 했었는데요. 아~ 제가 거기 가는 관계로 HTS를 못 보고 왔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아, 그렇지 않아도 오렌지 타이가 예쁘다는 댓글이 아까 있었는데 아, 예, 예, 시상식 가시는 시상용이었고요. 네, 예, 시상용이었습니다. 아 그럼 시상 소감 같은 것도 수상 소감도 하시고. 예예 예, 제가 뭐 진작에 빨리 아, 자산운용 업계로 고마운 분들 하실 때 우리 셋 좀 언급 좀 해주시니까 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상식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